그 강력계 수사반장 출신 신동선 형사님. 요즘 이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. 예. 사실 떠오르는 아이콘이에요. 예. 강력계 그 형사 생활을 하면서 카드비 때문에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요. 저뿐만이 아니고 형사들이 다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아니 전 진짜 그런 얘기 들었어요. 도둑놈을 하나 그 추적을 하려면은 네. 그게 금방 잡히지 않죠. 그렇죠. 일주일 뭐 한 달 정말로 뭐 1년도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네. 수사비가 한 30몇만 원 나와요. 네. 그거는 이제 밥값도 안 되고 차 기름값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들이 거의 부인 몰래 그 카드빚을 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때는 강도 잡아다가 그 돈하고 폐물 같은 거 쌓아놓죠. 그 증거품. 네, 증거품을 이제 갖다 놓으면은 진짜 그게 탐이 날 때가 있어요. 아, 진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. 저 돈 한 뭉치만 있으면 카드빚을 갚을 텐데.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강력계 형사들이 다 그래요. 근데 카드빚이 많은 형사일수록 수사를 잘해요. 아니, 그래요?